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 또 어김없이 3세대 카니발 하이루프 차량이 아트원에 입고돼서 요즘 한창 유행하는 차박 캠핑카, 황제 차박 캠핑 6인승 모드를 완성했는데요. 본 차량은 시트 강성 테스트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이렇게 합법적으로 6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됐습니다. 구조 변경까지 완료했고요. 작업 내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항상 하는 작업이지만 아래쪽에 전체 바닥 방음 모노리움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매트는 순정 매트를 깔아 놓은 상태고요. 자, 1열 그리고 2열, 2열 쪽에는 이렇게 통합 레일, 모노리움 기본에 양쪽과 통합 레일, 통합 레일을 설치하면서 3세대 차량은 6인승으로 할 경우에는 레일을 앞쪽으로 이렇게 한 15cm 정도를 당겨줘야만이 뒷 공간이 1850이 나온다는 거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6인승이 승차할 때는 이렇게 시트 간격이 편안하게 나오고요. 설명해드렸다시피 레일이 앞쪽으로 15cm 정도 이동을 해야만이 수석 공간이 1850이 나온 거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요번에 현재는 이렇게 승차 모드 보고 계시고요. 컬러는 좀 밸런스는 안 맞지만 그래도 초코 컬러가 예쁘다 해서 선택을 하신 부분입니다. 자, 후석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후석 공간은 롱레일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통합레일이 보이네요. 그리고 후석에 이렇게 수납함, 수납함은 역시나 마찬가지 조명에 연결되어서 이렇게 이 공간에 전기장치 인산철, 100A, 그리고 주행 충전기, 무시동 히터가 들어가고 스위치 부분이 이쪽 부분에 설치가 되는 전기 장치 세트 있다는 것도 한번 알아주시고요. 한번 시트 시연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등판 부분을 이렇게 뒤로 넘겨주시면은 여러 번 봐왔겠지만 침대 시트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현재 침대 시트가 완성되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뒤로 넘겼을 때는 방석 부분에 단차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방석 스위치를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아트원 특허 출원 중인 완벽한 수평을 등판과 방석이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언더서포트 이번 등판 언더서포트 스위치를 이렇게 올려주면은 앞쪽에 언더서포트가 올라오면서 침대 시트 연장을 도와줍니다. 언더서포트 올라오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이렇게 언더서포트가 올라오는 거 보여드리고요. 자, 이렇게 하면 현재 길이 1750 정도가 나오고요. 여기서 벽에를 뒤로 연장을 해주면은 1850까지 나오고, 헤드레스트 대개는 이렇게 옆에 팔걸이를 이용하면은 또 다른 벽에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벨트는 각각 기둥에 있는 3점씩 안전벨트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과연 이 상태에서 트렁크 문이 닫히느냐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은 그것도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1850 헤드레스 뒤로 뺀 상태고요. 뺀 상태에서 한번 트렁크를 닫아 보겠습니다. 트렁크가 닫혔고요. 안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1750에서 1850까지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사용할 수가 있고, 현재 공간도 약간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평소에는 6인승 승용으로 주말에는 이렇게 2인이 시침할 수 있는 전동 침대 시트 완성된 거 보고 계십니다. 자, 아트원24 채널은 항상 3세대는 물론 4세대 신형 카니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